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현재 갤럭시 S25 엣지가 공개되는 생산세상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상에 얇은 휴대폰을 원하는 니즈가 있을까? 과연 누가 얇은 휴대폰을 원할 것인가? 일단 제품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엣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은 진짜 엄청나게 스마트폰이 얇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얇기를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보면은 야, 이게 얇기가 엄청나게 얇거든요. 제품을 하나만 놓고 나면 이게 얼마나 얇은지에 대한 감이 안 오는데 S24 울트라랑 비교하죠? 야, 진짜 눈에 확 띄게 줄어드는 티가 납니다. 두께가 갤럭시 S 시리즈 역사상 가장 얇은 두께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그립감부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한 번쯤은 꼭 쥐기를 추천을 드리는 게 가벼움과 그 얇기가 체감 차이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엔 163g인데 사실 이것만 들어서는 가볍다는 생각이 솔직히 잘 안 들거든요. 근데 갤럭시 S24 울트라랑 비교하면 무게가 진짜 장난 아니게 차이가 나고요. 양팔 저울에 갤럭시 S25 일반형이랑 저도 무게가 거의 같아요. 이게 디스플레이 크기로만 보면 6.7인치로 갤럭시 S25 플러스랑 동급인데 무게는 일반형이랑 가까울 정도니까 체감 차이가 생각보다 진짜 훨씬 큽니다. 이게 특징이 보면 다 잡힐까 모르겠는데 버튼의 얇기가 살짝도 얇게 한 게 느껴집니다. 보면은 위에 있는 게 갤럭시 S25 일반형이고 아래에 있는 게 엣지인데 버튼이 아주 살짝은 더 얇은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고 있는 세 가지 컬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컬러는 옆에서부터 티타늄 실버랑 티타늄 아이스 블루랑 티타늄 제트 블랙이 있죠. 세 가지의 색상 모두 일반적인 S25 라인업에서 등장하는 색상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갤럭시 S25 일반형이거든요. 둘이 색상 차이가 거의 없죠. 보이시는 것처럼 같은 라인업 중 하나야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색감에 있어서 특별하게 다르다거나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도 또 다른 색상 안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친구는 티타늄 제트 블랙이라고 하는 색상이고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갤럭시 티타늄 제트 블랙의 색상과 똑같아요. 갤럭시 S25 엣지 티타늄 실버 색상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합니다. 이게 그 은색이 주는 어떤 슬림하고 얇은 느낌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제품 좀 얇은데? 싶은 제품 원한다면은 티타늄 실버가 사람들이 겉으로 외양상 봤을 때 가장 얇아 보인 듯한 색감을 보여주겠습니다. 스펙시트상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생김새가 갤럭시 S25랑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 확인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스펙시트상에서 굉장히 재밌는 구성이 있는데 위에 보이는 초광각 카메라 하나랑 밑에 보이는 광각 카메라라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광각은 갤럭시 S25 울트라와 비슷한 2억 화소를 가지고 왔고 위에 있는 건 1200만 화소예요. 사실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초광각이 5000만 화소라는 특징이 있는데 얘는 거기서 5000만 화소가 아닌 1200만 화소 바꿨기 때문에 성능상은 약간 다운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일반과 플러스형에 있던 초광각 화소를 갖고 오고 울트라에 있었던 2억 화소를 들고 와서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근데 이렇게 2억 화소를 집어넣은 이유는 목표가 기능적인 이유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망원 렌즈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망원 렌즈가 없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멀린 거 못 찍잖아. 이렇게 크롭 줌을 하는 형태로 쓰는 형태가 될 것 같거든요. 잘라서 썼을 때 화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화소의 센서를 장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기본 카메라 앱을 켜서 배율을 확인해보면 12메가픽셀 기준 최대 10배율까지만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갤럭시 S25가 30배율까지 지원한다는 걸 고려해보면 크롭 줌의 한계는 꽤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이번 갤럭시 S25 엣지의 디자인에서 가장 독특한 게 바로 이 알약 모양의 카메라 섬인데요. 옆에 보시면은 이 카톡 티가 이중이죠. 카메라 섬 하나에 렌즈 부분이 한 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이 카메라 섬보다 플래시가 약간 더 1mm 정도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카메라 섬에 맞춰서 플래시 두께가 더 튀어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양 이야기 마저 하면은 이 스마트폰에는 갤럭시 S25 일반형과 플러스 사양과 동일한 스냅드래곤 엘리트에 12기가 램을 장착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단순히 생각하면은 야 이거 그냥 기존 스마트폰 얇게 눌러서 키워내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얇으면 내부에 부품이 꽉꽉 들어차 있다 보니까 열 전달이 안 돼서 발열에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갤럭시 S25 엣지는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이 AP 주변 프레임에 아예 구멍, 홀을 내고 그 위에 베이퍼 챔버를 직접 얹었습니다. 이게 기존 S25 같은 거 보면은 AP랑 베이퍼 챔버 사이에 전면 프레임이 하나 있어서 열기가 직접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예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AP가 직접 베이퍼 챔버에 맞닿게, 그리고 그것도 S25 플러스보다 10% 더 넓은 면적의 베이퍼 챔버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역사상 이런 구조를 처음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의 스마트폰하고는 약간 다른, 약간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자신들이 가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실험적 기능들을 모두 집어넣은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실제로 삼성도 칩만 갖고 내부 설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꿨다는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테스트할 수 없지만 가장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이 휴대폰의 유지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다만 얇기를 위해서 포기한 지점도 분명하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3900mAh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갤럭시 S25 일반형이 4000mAh인데 그거보다도 적은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드 오프를 할 때 가장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삼성이 갤럭시 S25의 배터리 용량을 적게 만든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어차피 배터리는 나중에 더 좋은 소재나 다른 소재를 넣으면 늘어날 게 분명하니까 얘는 냅두고 다른 여러 가지 설계상의 이점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부터 일단 건드려보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쉬운 문제는 좀 나중에 집중하겠다는 게 저는 좀 느껴지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배터리 용량 자체가 적다 보니 자 이제 충전 스펙이 중요한데 유선 같은 경우는 최대 25W가 나오고요.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15W를 제한하면서 마그네틱 케이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T2 기반의 무선 충전을 지원한다고 알려 있습니다. 스펙 시트 자체는 좀 아쉽기는 한데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여기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전력 효율이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거? 라이트 모드를 켜고 쓰면 그래도 하루는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봐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걸 좀 정리해보면은 독자는 갤럭시 알파골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긴 하던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썼을 때 분명히 만족할 만한 스마트폰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다른 걸 갖다 놔서 이 안에 담겨있는 칩 성능 자체가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래서 썼을 때 모자람이 없이는 쓰겠지만 배터리 용량이 적어진 거는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트레이드 오프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스마트폰 자체는 구매를 해서 썼을 경우에 남들과는 다른 차세대의 스마트폰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칩니다. 끝!